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생강 5kg 말린 거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생강 11kg 말린 거예요. 이제 저는 생강 말리기는 끝났어요. 근데 제가 어제부터 지금 생강 이거 차 계속 먹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달라고 그러신 분이 계셔서요. 제가 지금 이제 선물용으로 포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물론 드려도 되는데 선물 드리는 거라 제가 조금 성의껏 드리고 싶어서요. 선물 포장하려고 앉았는데요. 차들 선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포장해서 한 3병 정도 만들었어요. 비닐에 담아드릴까 그렇게 생각했다가 이렇게 만들어드리면 정말 선물, 차를 선물 받는 기분일 것 같아서요. 이렇게 조금만 병에다가 담아서 선물을 드리려고 만들었어요. 요 정도 갖고 가셔도 한두개 정도만 넣고 텀블러 같은 데다가 물 이렇게 뜨거운 물 받아갖고 우려 드시면 꽤 오래 드실 수 있는 양이거든요. 차도 되지만 또 요리로도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선물 포장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어제부터 생강차 먹기 시작했는데요. 요거는 끓인 물에다가 이렇게 생강 한세 조각 정도 넣어서 우려서 먹었어요. 그리고 아니야.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요거는 이제 포트에다가 어제는 한열 조각 정도 넣어서 계속 끓여놓고 먹고 있어요. 여긴 한열 조각. 이만한 양에다 한열 조각 넣고 끓였는데 생강향이 정말 진하게 나더라고요. 이렇게 먹으면 물처럼 드실 수 있어서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생강은 그렇게 값이 비싸지 않거든요. 꼭 만들어서 겨울 내내 차로 맛있게 드시라고 영상 찍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퇴근해야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